요즘 다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AI 판사를 도입하자, 도입하자 이런 글들이 자주 보여요. 아무래도 뭐 그런 많은 이유가 있겠죠. 혹은 또 AI 검사를 도입해보자라고 하는데, 아마 기존의 판사나 검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떤 불만들, 비판이 이런 형식으로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뭐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가능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니까 은행과 은행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할 것이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해서 머신러닝이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메인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컨텐츠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에요. 러스트와 머신러닝, 이게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학습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AI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깃, 목표, 코딩의 타깃이 뭐냐는 건데, 알기 뭘 코딩하려고 하느냐는, 은행원을 코딩하려고 하느냐, 검사를 코딩하느냐, 판사를 하느냐, 의사를 하느냐, 혹은 뭐 교수를 하느냐 등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코딩 타겟은 이걸 코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코딩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람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의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 판사를 대신할 만한 그런 AI,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System, NLP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NLP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피츠버그 대학에서 이미 실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츠버그 대학에 AI 교수 해서 이런 구글링 하시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실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 별 그렇게 의미 있는 같진 않고, 코딩 타겟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가 코딩 타겟이냐니까, 코딩 타겟은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이 코딩 타겟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아니라 법원이 코딩 타겟이 되고, 의사가 아니라 의료 인프라, 그리고 교수가 아니라 대학, 그죠? 그리고 검사가 아니라 검찰청이 코딩 타겟이에요. 이걸 코딩해야 돼요. 여기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원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코딩하는 거예요. 문인원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은행 자체를 은행원이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코딩하는 거예요. 은행원이라고 하는 가상의 지능을 가진 객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은행 창구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고 하는 마찬가지 가상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도 인텔리전스, 그렇죠? 유사지능, 의사지능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를 코딩해서 이것을 검찰청에 배치를 해놓고 검사랑 나란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 검사와 AI 검사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검찰청 자체를 그냥 AI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도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머신러닝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목표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머신러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뭘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아마 왜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을 왜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아마 진행을 하지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은행의 예입니다. 뱅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입니다. 기존 은행. 기존 은행 같은 경우 사람이 대출 심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뭐 상품 판매도 하고 각종 펀드나 이런 것들을 뭐 저축예금 예금이라든가 이런 상품 판매도 하고, 그리고 사람 대매니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니면 카카오뱅크처럼 어떤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거잖아요. 제공하는데 이게 기존 은행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은행이라고 한다면은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냐니까 모든 경제 구성원, 모든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과거 이력,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고, 학력이나 어떤 사업을 해봤은 적이 있고, 어떤 뭐 개발에 뛰어든 적이 있고, 어떤 친구들과 어떤 우정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과거의 이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대한 기록이 항구적으로 보존된다. 항구적으로 보존되고, 그리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프라, 이걸 정보 인프라죠.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구축. 그죠? 요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전제 하에서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포맷이 좀 모양이 안 이쁘네요. 잠깐 포맷을 좀 바꾸겠습니다. 바뀌죠. 예, 됐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은행이든 법원이든 인프라든 다 새로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가,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은행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사람이면 피곤해요. 그럼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I 시스템이죠. 이 AI 시스템은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한데, 단 정보 소유자의 허락하에 아예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AI 시스템, 머신러닝으로 은행이나 뭐 법원이나 대학을 만들려고 할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경제 구성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기록이 되고, 언제 숨을 몇 번 쉬었는지, 밥을 몇 숟가락 먹었는지도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항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전제. 그리고 또 다른 전제 하나는 뭐냐니까, 모든 정보의 소유자는 생산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엑스레이는 그 병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필요하면 그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 혹은 CT 혹은 MRI 사진을 가져와서 뭐 다른 데 쓰거나 제출하거나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MRI 촬영하면은 MRI 촬영한 사진이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사진인데, 돈도 내가 냈는데, 그죠? 돈도 내가 내고 내가 찍었고 날 위한 내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경우죠. 지금 모든 사회가 지금 다 그렇게 도롱질하고 있죠.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MRI를 찍는다 그러면 그 MRI, 내 MRI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고, 소유권은 환자에게 귀속되고, 이게 귀속되고, 병원은 한시적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 환자의 동의하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과 6항과 8항을 만족하는 형태의 정보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AI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6번과 8항이 되지 않으면 AI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6번과 8번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오픈에이시 캠퍼스가 진행하는 공간웹이죠. 스페이스웹의 공간웹이라고, 한국어로는 공간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공간웹이 바로 6항과 8항을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국가에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런 공간웹은 구축이 되었다. 이 구축이라는 전제가 만족되었을 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AI 시스템 구축을 하나씩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AI 시스템은 은행을 예를 들어서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그럼 이 은행은 어떤 은행, 기존의 은행과 이런 공간웹상의 은행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 은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순서를 좀 바꿔놓을까요? 그죠? 이걸 7번, 8번, 9번 뭐 어쩌다 보니 좀 모양이 좀 이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 이 은행은 어떤 은행이냐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죠. 소유자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어떤 누가 어떤 대출을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의 경우, 그죠? 그가 돈을 빌려갔을 때 떼먹을 확률, 그걸 리스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리스크 평가가 리스크 예를 들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이 리스크 어세스 과정을 어떻게 코딩하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AI입니다. 그죠? 이걸 AI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AI라고 하는 것이 별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정신노동이죠. 정신노동을 코드로 대체하는 겁니다. 코드로 대체하는데 이 코드가 좀 특별한 코드예요. 기존에 있는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특이한 코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코딩 이 뉴럴 네트워크가 별 게 아니라 그냥 코딩 메커니즘입니다. 컴퓨터로 코딩을 작성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있고 뭐 FRP, 뭐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있고 코딩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코딩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뉴럴 네트워킹 코딩입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나 뭐 하드웨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코딩하는 패턴 방식이에요. 그죠? 요 과정을 진행을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그럼 이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도 만약에 모든 시민들이 요즘 말 많은 것이 뭐 장관의 딸이 뭐 봉사상을 위조했느냐 말았느냐, 장관의 아들이 뭐 인턴을 했느냐 말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뭐 짜장면을 시켜 먹고 막 그런 것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시중의 화두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각각의 생산자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검찰청을 거칠 검사나 수사관이 그 집을 압수수색을 할 것이 아니라 단지 검찰청이라고 하는 AI 시스템이 그 범죄 용의자에게 그 정보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접근을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내 정보 줄게. 그러니까 넌 딴 거 보지 말고 네가 궁금해하는 그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만 주면 되지 하고 그 정보만 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청이 되는 겁니다. 검사를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을 코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찰청을 코딩하는 것은 기존 먼저 공간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일의 순서, 학습의 순서를 한다 그러면 코딩의 순서와 학습의 순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머신러닝도 코딩의 일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코딩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ML을 처리를 하는 공부를 학습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먼저 스페이스웹이라는 것을 만들고 스페이스웹을 만들고 이것이 가장 기반이 되는 정보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랑 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되는 어떤 추상적인 사이버 공간이죠. 별도의 웹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웹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왜 스페이스라고 말을 붙였느냐니까 기존의 웹은 스페이스보다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기록해요. 장소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명확히 기록하면서도 스페이스 공간 정보는 구글만 지금 요즘 기록하고 있고 구글 외에 어떤 웹에서도 공간 정보를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 구글 같은 경우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를 검색했는지를 기록하죠. 스페이스 웹은 구글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데이터 생산의 타임라인과 더불어 스페이스 텀이라고 해서 GPS 정보가 할당되도록 하는 웹입니다. 그죠? 이런 회의비 먼저 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가장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사회의 기반 인프라를 코딩이 돼요. 기반 인프라라고 하면 교통, 물류, 그리고 의료, 그리고 교육, 통신 이런 것들이 기반 인프라죠. 이런 기본 인프라 위에 다음에 응용 인프라. 응용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뭐 기업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것은 머신러닝 부분을 녹화하고 있고, 우리가 머신러닝 부분을 녹화하는 것은 나중에 사회 기반 인프라, 이 부분에 쓸 기술을 미리 녹화로서 강의로 정리해 놓는 거예요.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기술은 이미 녹화, 강의 녹화가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스페이스 웹을 구축하는 코딩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필요한 지식을 강의로 먼저 올릴 것인가, 둘 중에서 그걸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 강의를 올리고 있고, 이 강의 녹화가 끝나는 대로 이 단계, 스페이스 웹 구축과 사회 기반 인프라 코딩과 응용 인프라 코딩 단계로 계속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머신러닝 강의와 다 끝낼 거, 녹화는 끝낼 거예요. 끝내서 내년부터는 코딩에, 사실 올해부터 코딩에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머신러닝이 의외로 그 강의 녹화할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는 러스트 랭귀지죠. 우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언어가 러스트입니다. 러스트는 정말 훌륭한 언어예요.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나간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아마 스페이스 수업까지는 완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을 기초로 한 사회 인프라의 재반 코딩들, 그러니까 표준화폐, 표준은행, 교통 시스템, 무인교통, 자율교통 이런 것 시스템들을 다 코딩으로 구성해 나가게 될 겁니다.